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소윤입니다. 제 눈앞에 지금 최종 도전자 15분이 계신 거죠. 네,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.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마음껏 지금부터 저에게 네, 질문해 주시면 돼요. 저를 활용하시면 되는 시간. 네. 그냥 걷기만 해야 하나요? 일단 런웨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런웨이가 있어요. 이제 패션 모델들이 이제 저희가 워킹을 할 때.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 디자이너의 성향에 맞게 디렉션에 맞춰서 워킹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정말 누가 더 워킹을 멋있게 하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끼를 정말 마음껏 펼쳐 보여야 하며 또 그 의상에 맞게 또 표현력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워킹만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진이 사실 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본인이 입은 의상에 맞게 좀 자유로운 퍼포먼스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포즈 취할 때 몸의 선이나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. 보통 몸의 선만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다리는 길어 보이고 얼굴은 작아 보이고 뭐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팁들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느냐거든요. 내가 지금 뭐 후드가 달린 의상이 있으면 이것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집업이 있으면 집업도 열었다가 젖혔다가 다시 뭐 입었다가 혹은 처음에 벗고 나왔다가 입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할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의상을 지금 뭐를 입었냐 내가 포켓이 입고 없고 이런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신이 입을 의상을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이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본인 의상을 보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러면 이제 다리를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멋지게 표현해 주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. 너무 약간 진짜 구리핏이다. 부럽다. 맞아. 여기 없어. 세상에 다 하자. 거기 갔다. 잘하셨어요? 최선을 다해볼게요. 너무 훌륭해.